이거야말로 정치적인 거지 피켓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피켓으로 그 의사를 대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? 야, 당신은 당신이 했잖아. 이건 여러분들 벽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겁니다. 왜 이렇게 이 피켓을 벌벌 떠는지 모르겠습니다. 간사님이 떼라고 해도 저는 못 떼겠습니다. 안 되죠? 안 되지!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이뤘습니다.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이상 회의 중에 고성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형태의 발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국회가 조금 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